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상경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락 부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하락으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야간 선물 기준으로 -1.29% 정도 하락 출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한 1% 정도 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차 협정을 앞두고 기대감에 좀 반등을 했다가 3차 협정에 대한 결과가 뭐 특별한 게 없었죠. 그래서 추가적인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하향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러시아가 아마 준비된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 기간 길어질 거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쪽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쪽 장기전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담감이 추가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좀 시장에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이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좀 리스크 회피 물량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함께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된다라고 하면 시장 전반적인 매도 물량 출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내일은 이제 대선 사실은 큰 변수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전쟁 리스크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더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절대 잃지 마라. 그리고 잃지 말라는 첫 번째 원칙을 지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들은 계좌를 지키는 게 우선시돼야 되는 현재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즉 신용이라든지 무리한 레버리지를 줄인 상태에서 현재 종목들이 20, 30% 빠져있는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HTS를 보지 않거나 혹은 조금 여유 있게 다른 쪽을 좀 바라보면서 시장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때까지 좀 시간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계좌를 지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 그리고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들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에 대한 흐름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매수보다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되거나 혹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진정면으로 간다라는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시장은 좀 관망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